틀린 거 불러보자. 저 17번이요. 17번 바로 틀렸고, 저 또 18번이요. 18번 또저 17이요. 17? 17번 두 명이나 틀렸네. 해다. 저 직장도 해요? 그렇지. 불러도 돼. 22번이요. 22번. 저 21, 22, 24요. 21, 22, 24. 아, 숙제 범위 다 풀고 해야 죄송합니다. 되는지. 저 17번 찍은 거라서 오케이. 17번 더 틀려야지. 그리고 동훈이 볼래? 같이? 봐도 돼. 문제지 꺼내라, 이거. 저 21, 25요. 21, 25, 저 26이요. 26. 제 이름도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자. 17번부터 볼게. 17번부터. 17번, 답은 어떻게 택했는데? 그러니까 답은 1번을 했는데 걸리는 게 2번에 캔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저게 맞다라니까 아, 왜 그런지 생략되는 경우. 모르겠어요. 생략되는. 생략이에요? 보자. 대동사. can만 쓰는 거야. anything they can. 두가 생략돼 버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해결이 되지, 그지? 그러면은 답을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게 봐. they can 하면 they love you and will do anything they can do to please you. 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dogs can tell 말할 수 있는데 tell은 우리가 하나 tell하고 say하고 우리가 좀 구분을 하자. 둘다 삼형식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어. 그런데 사형식으로 쓸수 있는 거는 tell 쪽이고 say는 사형식으로 쓰지는 않는 거야. 삼형식이나 일형식처럼 쓰는 거야. 그래서 tell what you like them. 이거는 문제가 tell 다음 can tell까지 했고 목적으로 쓰니까 say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보이는 문장인 건 하다. 그런데 tell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 얘기해. 토크 같은 거다. tell은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tell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누구에게라는 게 깔려 있어야 돼. 텔이. say는 그냥 마구잡이로 말하는 것도 되고, 토크는 보통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생님 이거 텔, 그러니까 텔하고 say하고 그냥 대절 써버리면 되지 않나요? tell him that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삼형식으로 써버리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 tell은 표시되지 않더라도 누구누구에게 얘기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근데 사실 구분이 우리로서는 좀 쉽지 않지. 그래서 문법적 구분을 할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가. 자, 그런데 what은 뭐라고 하는가? what은 항상 우리가 그렇지. 이 얘기를 잊으면 안 돼. 항상 대명사라는가.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와야 되지. You like them or not? 네가 그들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what이 돼. 갈 자리가 없지. 그 뭘로 고치면 제일 좋아? or not이 있으니까 if나 whether를 집어넣는 거야. 주의할 점은 or not이 바로 오고 주어 동사가 올 때는 여기에서는 if가 되지 않고 whether만 되는 거야. 알겠지? or not이 위치가 뒤로 가야 돼. if는. if, whether, or not 주어 동사는 이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if절은 if절하고 whether절이 호환이 되는 거는 명사의 목적일 때만 그때만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의 목적으로 쓰더라도 or not의 위치에 따라서 if를 못쓸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보자. either는 여기서 부정문. Don't, do not like you either지. 그러니까 to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to가 아니라는 얘기고. 이거는, 그러니까 모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내신에 보기 중에 하나로도 나온 적이 있어. 좀, 이거, 뭐 이런 것까지 냈냐고 할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아예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되는 거는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왜 맞니? 4번은? 오픈은 너희가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데 오픈은 품사가 뭐야?
뭐 그렇다니까. 형용사는 열리?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지. 형용사일 때 보호를 쓰는 경우가 있어. 여기 봐, 이거 봐. Keep your heart open이잖아. 너의 마음이 열린 상태로 둔다는 뜻이잖아. 그 다음에 너는 사랑을 할 거야, 당할 거야? 역으로니까 빼기 맞지. 그 다음에 18번은 보자. 18번 ABC 중에 어느 걸 틀리신규? 어느 걸 틀리셨수? 저 B랑 C요. B하고 C. 자, A번은 먼저 보자. A는 답이? 왜 그렇지? 한 단어만 찾으면 답 나온다. 누가, 이거 보자. 주어 대시지. 코즈가 동사지. Many boats 하고 ship이 crash 하는 거니까 얘들은 목보가 맞지. 목보에 to 부정사를 썼네. 그럼 적어도 뭐라는 거야?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아니지. 맞지. 코즈지. 그래서 to 부정사가 목보, 목적어의 행동은, 목적어 행동은 기본이 to 부정사다. 이걸 잊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보자. 선생님 설명 중에 이런 게 있잖아. 왜, 선생님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중에 시키지 말자는 선생님이 응용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실제 그 우리가 ing를 쓰는 경우하고 원형을 쓰는 경우의 의미 차이가, 내가 그녀가 춤을 추는 걸 봤다 할 때 saw her dance 하면 춤이 끝날 때까지 봤다는 의미가 돼, 실은. 선생님이 시작하는 걸 주로 태클을 걸어서 to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댄싱하고 댄스의 차이는, 이거는 끝날 때까지 추는 걸 봤다, 끝까지. 얘는 중간을 봤다, 이런 의미가 돼. 끝까지 봤는지 안 봤는지를 몰라.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런데 5형식 문장의 특징은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주어가 원인을 제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행동을 할 때 5형식 동사는 지각동사를 빼면 어울리지가 않아. 알겠니? 그래서 ing 쓰는 건 지각동사만 쓰자라고 한 거야. 자, 이거는 B번은 보면 히트나 히트가 된 거는 두 가지를 따질 수 있어. 첫 번째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게 수로 동사냐 아니면은 그냥 준동사를 쓸 거냐, 이런 거야. 그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The rock is so close to the top of the water dash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절이 시작된다. All the vessels that try to sail over. 자, 그 다음에 이게 it가 누구냐면 저 락이겠지. 그래서 그 바위를 넘어서 항해를 하고자 하는 모든 배들은 it. 그러니까 이게 관계대명사절이 이만큼 끼어있는 거야. 절의 시작이지. 절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데 주어가 나오고 관계사절이 나왔지. 아직까지 동사가 안 나온 상태라서 try가 동사 1번이 되고 히트가 동사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괄을 여기서 동사 2번 앞에서 닫게 되지. 그러면 답은 뭐야? 히트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돼야 된다. 사, 그자. 그리고, 야, 이거는 앞쪽을 봐봐. He fastened. 어쩌고 나머지는 to the rock with a strong chain. 이쪽. Fastened floating mark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어. 그 다음에 보자. 동사가 수로동사 형태인 BPP 형태가 나왔지. 이거는 무조건 수로동사거든. B동사가 변화된, B가 바뀌어있는 was, were, 그리고 MR is, 이런 거는 무조건 수로동사야. 수로동사 아니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로동사를 썼다는 거는 얘가 주어란 얘기겠지, 그지? 주어동사를 썼다는 거는 얘가 뭐란 얘기야? 주어동사가 있어? 절이다, 절. 절이 나왔단 말이야. 그 앞에 이거 접속 소는 이건 부사거든. 어? 이건 부사라고 봐야 돼. 앞에서 연결되는. 그래서 그는 단단히 묶었지. 그리고 새롭게 절이 나오는 거야. 접속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단순한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 방금 C 같은 보기는
한 몇 년 전부터 조금 다, 더, 출제빈도가 조금 더 모의고사나 높아지는데, 잘 틀린다? 나오면 많이 틀린다. 자, 그 다음 보자. 19번은, 19번은 보자. 첫 번째 거는, which are, 이게 나머지가 더, 전부 다 관계대명사절로 보이네. which are connected to, and toad.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병렬이. 그 다음에 보자. enjoy 다음에 이거 틀리는 사람은 때려야 된다. 누구야? 없지? 자, 그 다음에 enjoy ing다. 그리고 during은 뭐야? during과 while 차이는 during은? 아, 기간의 이름인데 그 전에 먼저 품사부터 가기. 전치사. 접속사. 그러니까 우리가 during하고 for하고가 전치사야. 전치사를 쓰는 경우와 접속사 while을 쓰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다음에는 목적어가 오게 되거든. 왜냐하면 전치사니까. whil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게 원칙인데 분사만 오기도 해. 알겠니? 주어 동사를 생략하거나 또는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살리거나 해서 그런가. 그리고 전치사 during하고 for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구분을 하라고 소리를 잘 안 해. 중학교 때 얘기야. during은 길이 아니 기간의 이름. 기간의 이름과 같이 쓰고 for는 기간의 길이랑 같이 써. 고등학교 가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지금 저 대충 눈치를 챘겠지만 아주 지지한 아주 구석진 것들이 잘 안 나오지. 모의고사는 그래. 내신은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중학교 때하고는 달라. 중학교 때보다 많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너희가 수술형도 있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거나 S를 붙이지 않거나 이러면은 감점은 당한다. 하지만 중학교 때보다 엄청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자질구레한 실수를 하는 것들은 또 이게 계속 안 고쳐지면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 뭐 잘 가르쳐도 도망가 버리는데 뭐 할 말이 슬퍼 그냥 망할. 자, 1번 보자. KM 얘기야. 아니,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문제 틀렸는데 그만둬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만들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건지는 이유는 모르겠어. 그렇게 그만둔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 저기 이런 경우에 아주 아름답게 그만둬야 되는데 예전에 그 저기 우리 교대가 나이처럼. 걔도 하산가 하고 그지 쌤이 과자 다 하나 사주고 이러고 인사하고 아름답게 헤어지면 얼마나 좋아. 더 이상 내신은 할 게 없다는 얘기거든. 같이 그만둔 친구도 어법은 하나도 안 틀렸어. 어법을 하나도 안 틀려. 고등학교 어법이 30%에서 40%까지 나오거든. 하나도 안 틀렸다는 거는 내가 가르칠 건 없잖아 이제. 왜 틀렸냐면 고등학교 시험은 두 가지다. 기본적으로 쌤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내신을 우리 왜 평소에 내신하듯이 준비한 다음에 그 본문을 너희 그 다음에는 그걸 익히고 복습을 하고 나면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야 돼. 읽고 복습하고 그래야지 나머지 부분을 커버해서 점수가 잘 나오거든. 근데 어법 문제를 전혀 안 틀렸다고 그러면 내용 아니면 어휘를 틀린 건데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몫이 아니야. 반복해서 익히는 건 너희 몫이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려면 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겠지. 그리고 배문은 매번 시험 문제를 새로 쌤이 다 예상 문제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학교네요.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인사도 없이 가버리니 참. 그래서 아, 이렇게 박정한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쌤 학원 이게 좀 학원이 좀 특수한 비즈니스잖니 아무래도 그지. 쌤이 처음에 학원에서 일하는 게 재밌겠다고 생각한 게 파이널 때 눈술하고 이렇게 면접 지도하고 나면 합격자들이 하나씩 나타나서 인사하고 이런 건 너무 좋았거든. 근데 이 동네가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망할. 자, 어쨌든 같이 망하냐. 내가 망하냐. 아이들은 망하면 안 되지. 자, 1번은 보자. 20번은 쉽게 풀었나 보다. 20번 답은? 4번이야. 4번. 자, 4번을 볼게. Skate park provide safe environment without 여기서부터 cars지 그지?
차가 없는데 근데 자동차가 지금 without에 목적어지. 그러면은 수로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없지. 수로동사를 못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 so 뭘 써야 되냐면 준동사를 써야 돼. 준동사에서 원형을 쓰는 경우에는 5형식 목적격 보호에서 일부 가능하지. 그 외에는 이렇게 뒤에 원형을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without cost, keeping 이렇게 해서 keeping 같이 쓰면 되겠지. 목적어도 있고 하니까. 앞에 거는 보자. 이거는 간단히 생각하면 눈으로 그냥 푼다면 물론 더 봐야 되긴 하지만 모두에 대한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볼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늘 아는 거지. 뭐 even 같은 것도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even if you are friend point and lap. and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병렬로 써도 되지 않겠나 싶네. 문장이 맞나? 자, elbow pad. even if you are pad point and 네 친구들이 지적질을 하고 비웃는다고 해도 너는 그런 장비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리고 이거는 요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고급진 방법은 뒤에 빈 곳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 더불어서 의미를 따지면 선행사에서라고 넣으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선행사 가가 된다 그러면 가나 선행사 를이 되면 휘치나 후나 대시 되겠지. 선행사 그러니까 whom도 되겠지. 그지? whom도 경우에 따라서 될 수가 있어. 근데 선행사 의가 맞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후즈지. 그지? 그 다음에 선행사 에나 선행사 에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where나 when을 집어넣어야 돼. 나머지 경우는 이런 식의 문제풀이법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 얘기를 수없이 하지. 그지? 수없이 하는데 머릿속에 안 집어넣어서 시험 못 치는 건 그거는 다른 학원 가도 시험을 못 친다는 얘기야. 슬프게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시험 잘 치는 방법은 복습과 반복. 알겠지? 아, 필기 다 줄 거야. 어차피 다 저장돼 있어. 줄 거에 걱정하지 말아. 자, 21번 보자. 21번, 오, 많이 틀렸네. 두 사람이나 틀렸으니까. 보자. 듣는 사람도 그러겠다. 두 명 틀렸는데 많이 틀렸다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그게 되지, 그지? 다, 왜 다 안 틀리는구나. 그렇게 되지. 실제 이반 인원 다 구성 갖춰져도 실제 두 명 틀리면 좀 틀린 편이지, 그래도. 마치 실력에 비해서는. 자, 선생님, 너희들 믿고 있어. 너희들 고등학교 잘할 거야. 보경, 고객님 앞대고, 이거 마이크 맞고. 이름이 밝히셨네. 아, 아니야. 저기, 서보경, 신보경, 그리고 윤보경이나 이럴 수도 있잖아. 커버금이요? 서, 아. 넌 헷갈릴 거. 성에 커시가 없지. 나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미란다 커가 있긴 하다. 그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 걔는 많이 큰가 봐. 어쨌든. 자. 아, 미안해. 넌 오늘 준비된 거 없니? 오늘 준비된 거 없어? 그럼 넘어가. 자. 자, 보자. 첫 번째. 이거는 다, 그니까, 각자 뭘 써서 틀렸니? 아니면 아예 몰라서 틀린 거야? 답이 안 나오디? 뭐 어려운 질문한 건데 답이 없냐? 지금 보자. Single point of every single assignment. 자, 95라는 성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가 질문하는 상태로 냅뒀다니까 1번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뒤에 how부터 나오는 것이 질문의 내용이고. decide to는 일단 단순히 보면서 스킵해도 될 정도의 내용이지, 그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과거분사를 써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좀 더 깊이 생각합니다. 과거분사나 완료형을 써야 되는 건지. 근데 앞으로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거일을 결정할 수는 없으니 완료형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수동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 그런데 워크가 자동사로 쓰이면 수동도 아닐 거고, 그 다음에 보자.
아이디어 오브 전체 다 나왔네. 포스팅 게시한다는 아이디어지. 노트를. 괜찮아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rack to and realize. 자 여기 보자. Allowed, realize, and 형식적으로는 맞아 보여. 그리고 됐다 realize 다음에 realizing 됐절이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됐고, 그리고 less pressure. 어 이것도 맞아 보이네. 이제 너 어떻게 할 거야? 다 맞아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4번에 to 해보라고 어 그렇게 하면 답이 의미가 되나? 어, 자, 이 경우에 병렬이 될 때 규칙이 있어. 병렬 후에는 만약에 수로가 병렬이 된다, 소수로가. 그러면 주어를 확인하는 거야. 주어로 연결을 해보는 거야. 연결해서 해석을 해봐. 자, 4번이 답이 맞는데 왜 4번이 답이냐면 봐봐. 이러한 리마인드 노트가 하게 해줬고 그리고 깨달았다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realize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어는 누구냐? Greg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realize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to 아니 그지 가면서 보자. To have a different point of view and 어, allow인지, allow 다음에, 목적보, 목보 1번, 목보 1번, 목보 2번,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Greg이 to have, 가지도록 해주고 깨닫게 해주었다 해서, 이거 두 개가 병렬이 되는 거야. 병렬을 따질 때는 주어까지 확인을 해야 돼. 그치? realize 하면 되지. 아, realize. to realize나, 아, to 생략해도, 어, to 생략해도 되지. 앞에 아. 있으니까. 그래서. 방금처럼 보통 풀게 되죠. 오, 미사가 없는데 하면, 그리고 이제 거꾸로 점검을 하나씩 들어가면 되지. 자, 나중에 앞,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 앞쪽에서 나왔을 때, 미국이, 그니까, 달로 그 우주 비행사를 보내서, 그지? 샘플을 가지고 돌아오게 한다는 건데, 돌아오는 게 우주 비행사냐, 미국이냐, 따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병렬이 될 때, 동사 같은 것들이 병렬이 되거나, 이러면, 그 행동의 주인체, 행동의 주체와 병렬이 성립하는지를 의미상으로 봐줘야지. 자, 형식만 보면은, 방금처럼 형식만 보면은 맞는 경우도 생기거든. 그 다음에 22번 보자. 22번 몇 번 택하셨수? 3번이요. 3번을 택했는데, 3번을 어떻게 고치고 싶었어? ED 붙이고 싶었어요. 2 빼고, prevented, found하고 prevented. 자, 그런데 요만큼을 드러내보자. 그러면 and 다음에 one of the family move to the mountain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 버리니까 부사로 생각해 보면 맞을 가능성도 좀 생기지. 그래서 괄호를 잘 쳐야 돼. 그렇지? 그래서 3번은 답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보인다. 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틀렸어? 몇 번 써서 틀렸어? 맞았는데. 맞았어. 아니, 두 사람이 틀렸다길래. 아, 잘못 불렀어. 2번으로 썼어.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괄호만 잘 치면 된다고 늘 얘기하지. 그렇지만 legend says라고 해서 여기서 잘리고 대절부터 새로운 거야. Two young lovers on the island라고 하면 the marriage was opposed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주어 동사니까 틀리진 않은 것 같네. 그 다음에 1번은 보자. How explain 명사절로 쓰는 how는 들어왔으면 됐고 그 다음에 보자. The flower got its unusual shape. 그게 특이한 형태를 가지게 된,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를 설명한다. 말이 되네. 그지? 자, 그 다음에, the other half staying near the, 지금 보면, 여기서, 갑자기 and가 나왔지? 그지? and가 나왔는데, the other half가 staying 이렇게 썼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쓸, 그러니까 현재 분사,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만든 다음에 end가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냥 the other half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는 절을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보이네. 일단 두고. 마지막은 보자. The story is good example of legend고 native people invented. 자, legend가 나왔는데 which가 나왔지. which는 대명사입니다. 빠진 게 있는지 보자.
빠지는 게 있는데, which native people이 invented, 발명했지, 그지? To make sense of the world around him. 자, invented의 목적어가 which로 앞으로 나갔나 보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확인한다 그러면, 뭐뭐라는 내용의 전설, 이렇게 하면, that으로 동격의 접속사를 쓸 수가 있지. 동격절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들이,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지. 여기서 원주민 하자. 그러니까, the people이니까, 원주민들이 만들어낸 전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거는 관계사절이야. 이렇게 되고. 이쪽은 그 동격절이고. 그래서 위치가 맞아 보이네. 그러면 4번에 대한 정밀 확인을 들어가자. 결과적으로, 플라워는 separate into two, 두 개로 쪼개졌고, 하나가, 한쪽이 move to the mountain, 산으로 갔고, 그리고 다른 놈이 남아있다. 이렇게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병렬이 돼야 되는, 절이 병렬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갑자기 분사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됐지?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자. 23번은 다 맞았네. 오, 자, 어느 게 틀렸니? 답이 뭐, 몇 번이야? 3번. 답이 3번이야? 3번 어떻게 고칠 건데? 근데 저 이거, 접속사로 했거든요? 자, 접속사 대신 맞는데, 왜냐하면 뒤에 보자. 그러한 커미트먼트, 뭐, 서약이 될지, 헌신이 될지, 궁극적으로 만들 거야. 기업이 보다 재정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 거다. 빠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접속사를 넣는 게 맞아. 접속사를 넣는 게, 적어도 위치가 틀렸다는 건 확실하다. 바꾸는 거는, 우리가 접속사가 되려면, 일단 여기서, perception이라는 거 나오고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해주는 동격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여기서는. 그게 아니면은, 다른 경우에는 뭐, 부사절을 만들거나, 그지? 이렇게 만든 경우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perception에 부연하는 동격절이 여기서는 정답이야. 알겠지? 그래서 접속사가 그러면 부사절 만드는 뭐, when이나 where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지?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뭐 after 여기도 when이 있지만 after until 워낙 많거든.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if 대절이 결과를 나타내기에 결과나 목적을 나타낼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부사절일 가능성도 있긴 해. 구조상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런 부사절을 써버리면 perception의 내용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동격 얘는 명사절이야. 기타 명사절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사절을 만드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건 일단 이렇게 하자. 부연하는, 여기서는 명사절이고, 여기서는 명사절을 만들고, 여기서는 부연하는 that, 동격을 나타내는 거야. 잘했다. 그래도 문제 알고 풀었네. 자, 이때는 보자. 여기 보면, that applies, 그러니까 이 상업적 어떤 전략을 적용한다고 했지. maximizing, 개선을 또는 향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이나 환경적, 인간과 환경의 안녕, 복지, 뭐, 좋아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문제 없어 보이고 이걸 꾸며주면 되니까 형용사가 되지. 그리고 구조화 될 수 있다. 사회기업은 구조를 갖춰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doing so가 주어거든. will further, their, 이거는, 더 향상시킨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능력을 realized. 이거는 하기 위한 capacity.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보자. 마지막은 much stronger가 될 거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지, 그지? 그래서 3번은 잘 찾아냈습니다. 24번은, 틀린 사람, 뭘 틀렸니?
아, 찍었어. 자, 그러면 맞은 사람은 몇 번 썼어? 3번. 자, 이거는 좀 감각적으로 보자. 상황은 이럴 수 있어. 상황이 선행사라면 그들이 만든 상황이면 관계대명사들이야. 그러니까 그 선행사하고 같은 그 상황을 그들이 만들었다 하거든.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바뀐 말은 해석이 안 되지, 그지? 선행사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런데 보통 그 상황에서 뭐뭐를 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의심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그럼 보자. 우리 자신이 압박을 받을 상황이지. 그 상황에서가 맞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이쪽이 되는 게 맞는 거야. 여기 where를 고쳐주는 거야. 그지? 다음에 미래보다 keep ing. 우리가 KFC ING지. 메가패스. 그 다음에 ID, IQ. 자, 그 다음에 We also role play with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지, 이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분사구문이 나오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어 보이고. 분사구문은 갑자기 나와도 되거든. 접속사도 필요 없고 하니까. Can teach us to be self-improving. 스스로 self-improving 하는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되니까 teach 목적어 to 부정사도 맞는 거야. 오케이. 일단 이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숙제해온 것을 끝나는 거지. 그지? 맞나? 더 있나? 더 있나? 23번까지였어? 무슨 일? 됐네. 자, 그러면 25번, 26번도 하자 그러면. 얼른. 빨리 하고 우리 똘똘이 저 해줘야지. 똘똘한 녀석 저기 하나 있잖아. 틀린 거 자. 어떻게 틀렸니? 되게 나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쁜 거거든? 자, 25번에 틀린 사람 몇 번 써서 틀렸니? 이게 3월이라는데 좀 유의하자. 3월 중학교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틀리셨습니다. 누구야? 25번 누가 틀렸어? 아, YB. 아시오. 찍었어? 아니, 찍은 건 아니고. 응. 제 생각은 귀찮은 넘어간 것 같아. 자, 맞춘 사람은 몇 번이 답이니? 3번이. 자. 3번은 어떻게 고치지? 진짜? 왜 그래? 앞에 인더 월드인데? 아, 그래. 자, 아티스트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세계가 아니고 아티스트지. 네. 자, 그 다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보자. have them 들어오니까 사역동사. 사역동사의 목보고. 그 다음에. keeping this in mind. 분사구문이지. 자, 그 다음에 보자. 여기는 explain. 여기 있는 거는 얘는 style이 주어가 아니고 explain이 주어인 거야. 얘 뒤에. Your personal drawing styles는 얘들은 뭐냐면 exploring의 목적어잖아. 누군가의 목적어 이미 쓰였으니까 여기 주어로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간단히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like 목적어 앞으로 나왔고 선행사가 없어. 자, 중요한 부분이 있어. it2야. it2가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서 끊긴 거거든. it2는 이전에 절 거야. 여기서부터 관계사절의 시작이야. 그래서 여기서 끊었기 때문에 이 관계사에 대해 선행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라면, 여기가 시작이라면, 응? 여기가 시작이라면, 그러면 선행사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뒤에서 나오는 전치사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the house. 이렇게 쓰는 경우지. in이 여기 있던 아이지. 이 경우엔 여기서 잘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사가 됐지. 물론 여기서는 설령 이렇게 한다 해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전치사가 관계사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주절에 있던 놈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 그래야지 선행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선을 끌 수 있는 위치가 달라져. 알겠지? 자, 26번 보자. 네모의 어법에 맞는 거. 어느 거 틀렸을까요? B번 보자. Because하고 whether인데, 일단 on-not이 힌트가 있어서 because를 쓰는데, because절은 명사절로 쓰는 경우는 보로 쓸 때 정도야. It is because 이렇게 쓸 때거든. It is because 주동 이렇게 쓰면 이때는 명사절이 돼. 하지만 이렇게 주어절로 쓰지는 않아.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긴 하거든. 근데 이 경우에는 whether절이 명사절을 만들기 때문에 주어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because는 안 돼. 기본적으로 이유의 because절은 부사절이지. 그지? 자, 1번은 hate to be told. 자, what you told. what do가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는데도 이건 답이 be told야. 왜? 왜? tell은 사형식으로 쓰거든. tell,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이야. 그래서 수동으로 바뀌어도 수동일 때 목적어가 남기도야.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가 남을 때가 문제니까 무엇 무엇을 해당되는 애가 남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누구누구에게가 주어로 빠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대로 누구누구에게가 남았을 때는 걔는 그러니까 투나 포 같은 것도 붙어버리잖아. 사형식에서 전치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직접 목적어가 남을 때,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남을 때, 남은 경우, 그래서 BPP와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주어는 누가 다르냐면 간목이 들어가는 거야. 간목, 받은 사람, 무엇을 받은 녀석이 들어가게 되죠. I was given a book. I was told the stor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스토리를 들었다. 나는 받았다. 목적어가 남지, 그지? 그런데 a book이 주어가 될 때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a book was given to me. 이렇게 되지. 없지. 목적어 없지. 목적어 없어집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하면 목적어 있으면은 능거, 목적어 없으면 수동. 네. 동사만 잘 신경 쓰면 되지. 마지막 like 하고인데, like는 전치사로 쓸 수 있는 거는 오직 like야. 얘는 부사다. 형용사로 쓰는데 형용사 할 때도 보어로만 써요. 보어로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보어로만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like 명사 같은 거는 얘가 전치사든 뭐 형용사든 이런 구조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unlike는 like의 반대말이지. 반이어니까 그거는 그대로 써. unlike, unlike는 두 개가 기능은 동일해.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10월 24일.